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저는 잠깐 방침을 바꿨어요. 그래서 라시드를 차라리 지금 문장을 주기 위해서 이 친구를 빡빡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또 주연급이라고 이렇게 빡빡이 도트가 없고 이렇게 따로 도트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라시드에는 머리를 못 밀 것 같고 이 상태에서 클레릭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레릭을 바꿔놓고 아이템을 끼워놔야겠죠? 라시드에게 뭘 줄까? 일단 프리즘... 이 법사가 못 끼지? 법사는 이거 못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반지 살 때 됐는데 반지가 아마 이 다음쯤에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드 같은 거 남는 거 없나? 하나도? 맞아, 그라나다 얻었지나. 별로 안 좋네. 뭐 좀 좋은 검 얻은 거 없나? 장검, 크리사우르 엘이나 아니타가 이게 70에 25인데 마이너스 10. 이게 대검. 자, 아무튼 껴줄만한 쓸만한 뭐 로드라던가 그런 게 없어요. 뭐 글로리아의 홀을 또 라시드한테 주기도 좀 그렇고 이건 나중에 미카엘 같은 애한테 주고 아무튼 바꿨습니다 일단. 그리고 마나도 백사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됐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일단 라시드 바꿨고 그 다음에 누구였더라? 케빈, 사이렌, 사이드, 아니타. 오케이. 자, 아니타 원래 이런 창경들은 보통 그 가드로 바꿔가지고 가드로 희생 쓰거나 막 그렇게 써먹기 좋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그냥 수녀로, 저는 올바른 마음씨를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생을 미우치라고 이렇게 수녀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사키 스키. 저는 이번에 사키 스키를 좀 특이하게 플레이를 해볼 생각이라 사키 스키를 저는 몽크로 바꿀 겁니다. 왜냐? 몽크로 이렇게 클레릭, 프리스트, 비숍을 가다가 비숍을 갔다가 여기서 특수한 전직, 그러니까 버그 전직이죠? 리치로, 원래 리치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키 스킬을 비숍 만든 다음에 리치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을 쓰고 다닐 거라서 아무튼 사키 스킬은 몽크로 가기로 정했습니다. 이 갈 거였으면 진작에 갔어야 되는데 그래야 10레벨 올라서 문장이 생기고 전직을 쭉쭉 했을 텐데 좀 늦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사키 스킨은 몽크로 이제 바꿨고 그러게 원래 사키 스킨은 머리 안 밀었었는데 결국에는 사키스키도 머리를 밀었네. 그리고 로드를, 얘는 솔직히 TP도 남아 돌고 그러니까 로드는 쟤한테 주자. 쟤 이올린이 라시드한테 로드를 주자. 요렇게 이렇게 하고 요 상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자. 이 진행도 아마 한 15% 정도밖에 안 됐을걸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직을 많이 했으니까 또 튕길 수도 있으니까 세이브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타니아 성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니아 전투를 끝냈으니까 아마 뭔가 이벤트가, 축제 같은 게 있겠죠? 하이젠버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요새 공략전의 승리로 펜드래건 주둔 제국군의 주력을 거의 격파한 것 같군요. 벤드래건의 나머지 병력은 소수의 수비 병력과 이번 전투의 패잔병 정도가 될 것이오. 이런 상황이라면 벤드래건으로 진격도 어렵지 않을 듯 하군. 벤드래건과 거티스와 다갈, 그리고 우리 아스타니아의 4개국의 군대가 공동 전선을 펼치다니 정말 오랜만에 실버 에로우의 부활이라 할 수 있군요. 이렇게 된 이상 정식으로 실버 에로우 연합군을 부활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벤드래건으로 진격하기 전에 부대체계나 지휘계통을 바로잡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군요. 사기스키를, 그러니까 사키스키? 사키스키가 이긴다는 말이 있긴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지 않을까? 이길 것 같긴 해요. 근데 사키스키가, 그렇다면 전통대로 펜드래건의 후계자인 이올린 왕녀께서 지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저도 다이커스님의 말에 찬성입니다. 그동안의 공적으로 보나 정통성으로 보나 연합군은 이올린님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더구나 펜드래건을 수복한다는 명분상으로도 이올린님이 적절한 것 같군요. 그렇다면 저로서도 특별히 사용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펜드래건을 수복하는 일이 급선무니까요. 그리고 펜드래건에서도 대승을 거둔다면 제국 본토로의 공격 작전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일단 며칠간 휴식을 취하면서 각자 자국에서 정예병을 소집하여 새로운 연합군을 구성하도록 합시다. 라고 요렇게 연합이 결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국에 그 대항하기 위한. 네, 별풍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아스타니아로 바로 또 가면 아마 이게 축제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이올린이 이제 짱을 먹었으니까
그에 대한 뭐 임명식 뭐 그런 게 있을 건데 그 전에 어디 뭐 다른 데 갈 수 있는 데가 아마 없을 거예요. 한 바퀴 쭉 둘러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올린 이뻐요? 그래요, 요런 그림체 좋아하시나 보네. 저는 이쪽보다는 서풍의 왕쇼옥의 에스메랄다 같은 그런 쪽이. 오늘은 지난번에 대승을 기념하여 특별히 주최하는 무도회입니다. 모두들 흥겹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수염에다 보라색 염색한 멋쟁이가 선언을 했습니다. 종교국가의 아스타니아에서 아스타니아에서도 무도회를 하는군요. 무도회가 신의 뜻을 거슬리는 행위는 아닐까요? 물론 다른 곳의 무도회에 비하면 엄숙하고 전자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지죠. 그러게, 신성국가인데. 집사, 벤드레온 왕국의 국왕이신 이올린 폐하께서 등장하십니다. 정말도 아름다우시네요. 아웅? 아름? 역시 왕녀님은 갑옷보다는 드레스가 어울려요. 복수의 여신이란 이올린 왕녀께서 이렇게 드레스가 어울릴 줄이야. 과찬의 말씀입니다. 점점점. 자, 전통에 따라 무도회의 주인이신 왕녀님께서 먼저 파트너를 골라 춤을 추기 시작하십시오. 아, 로카르노 자기 고르는 줄 알아. 설레발 쩔어, 김치국 쩔어, 진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괜찮아요. 저희 리드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크. 천천히 리듬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돼요. 뭔가 되게 귀엽다. 이 조그만 도트들이 춤춘다는 게 뭔가 귀여워. 생각보다 능숙하신데요? 아, 왠지 익숙한 느낌입니다. 비주얼이 뭔가 탱고 같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 믿을 수가 없군. 이올리님은 어려서부터 궁정 무도에 익숙하다지만 GS군의 솜씨도 상당하군. 정말 훌륭해. 저도 어려서부터 궁정 무도를 배웠지만 저 정도까지는. 흥, 모두들 보는 눈이 없으시군요. 저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니네, 지금 두 분이 보여주신 궁정 무도는 옛 신화 시대부터 내려오는 정통 깊은 무도일세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렇다면 GS형은 어떤 왕국의 귀족이었단 말인데 도대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왜? 아, 리드를 뺏겼어? 쳇! 아, 로카르노 삐짐. 자네, 웬 술을 그렇게 마셔야 되나? 이 손 놓으세요! 로카르노! 제길. 어이구야, 진짜 노다베로. 역시 이상한 애들밖에 없어 여기. 에, 로카르노는 남자예요, 남자. 저렇게 생겼지만 남자. 뜻밖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당신을 따라가다니. 왠지 몸에 익은 리듬과 동작이라. 취스, 당신 도대체 누구죠? 마지막에 춘 그 춤, 산티 레이우드는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모로 조사해봐도 이 대륙에는 기억을 잃기 전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군요. 또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할 때마다 뭔가 하얀 안개 같은 것이 방해를 해서. 후후, 말로 설명하기는 좀 힘들군요. 어쨌든 10여 년 동안 제대로 기억해낸 것이라곤 피부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느낌과 조금 전에 춤밖에 없는 셈이죠. 하지만 요즘은 가끔씩 불안한 생각이 들곤 해요. 불안한 생각이라면. 만일 기억이 돌아온다면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것이 아닌가요? 후후, 나 같은 레인저가 없어진들 무슨 걱정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당신은 나에게나 동생에게나 소중하신 분입니다. 좋습니다. 내가 약속드리죠. 설사 기억을 잃어버린다, 아니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다 하더라도 이올린, 아니 왕녀님과 라시드 왕자님에 대한 충성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단지 왕녀에 대한 충성인가요? 음? 좀 전에 춤을 추면서 예전의 기억을 하나 찾았다고 했지요? 아, 그렇습니다만. 그럼 다시 한번 저와 춤을 추지 않겠어요?
음? 춤을 추면서 다시 한번 옛 기억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연상되는 추억이 하나쯤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 이올린이 좀 더 적극적이네. 이올린 바보, 키스할 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건 실례예요. 이 장면이 창세전2를 추억하시는 분들의 명장면이라고 많이 꼽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죠. 이게 항상 막 리뷰 같은 거 할 때 이 스샷 띄워놓고 이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막 이런 식으로 남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이 대사가 어머 부끄러워 취했어 전 이올린 상당히 너무 지나셨네요. 오늘 일은 잠시 기분 전환이었을 뿐 당신의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미 5년 전 여자애기를 포기하고 조국의 모든 것을 바친 몸. 만일 펜드래건을 위해서 당신을 죽여야 한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당신의 가슴에 칼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이올린, 당신 지금 울고 있지 않소? 제가 울고 있다고요? 복수의 여신이라 불리는 이올린 펜드래건이 눈물을 흘린다고요? 그렇소. 나에게 지금의 당신은 울고 있는 어린아이로밖에 안 보이오. 울고 있는 어린아이. 왜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힘과 정의로만 모든 일을 해결하여 하는거요? 복수의 여신 따위가 다 모요. 당신도 감정이 있는 인간이지 않소? 미안해요 지니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미안해요. 그렇지만 오늘 일은 기억에서 지우겠습니다. 이올린, 그렇다면 상처투성이인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 라고 요렇게 이올린과 GS의 썸 이벤트가 진행했습니다. 자, 실버 에로가 드디어 끝이 났고 자, 패자의 왕관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됐어요. 여기 저희 제가 이 전 스토리에서 태양의 신전 쪽을 클리어했기 때문에 이제 패자의 왕관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분기가 달라진 건데 자, 패자의 왕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들의 곤 건에서 또 팬들의 곤으로 바뀌었어. 고유명사가 좀 뭔가 일괄적이지가 않아. 뭐야 시작하자마자 전투네? 비룡전 그리고 뭐야 해병들 몇 아 이 밑에 좀 있구나. 여기는 딱 봐도 비올각인데 이거 이거는 왠지 물에서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비가 올 각인데 말이지 이래버리면은 어떻게 할까. 일단 놔보고 생각하자. 자 이거는 딱 일단 배치해보고 이것만 딱 놔보고 시작을 해본 다음에 비가 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적 지휘관 리치를 격파. 이 강을 건너면 바로 펜드래건이군요. 이곳의 수비 병력을 격파해야 펜드래건 내로의 병력 진입이 수월할 것입니다. 아 펜드래건 탈환 작전을 하네. 그리고 비가 바로 오진 않네. 이게 중간에 오나 본데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우리 머머리 군단들 쭉 놓고 기도하고 뭐 용병 비병 같은 거 달아서 위로 보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겠네. 기동성을 좀 살려서. 근데 이거 4칸이나 먹으니까 이게 또 이걸 놔버리면은 일단 다른 애들부터 놔보자. 저걸 놔버리면 기도군단이 또 자리가 없어. 엔닐 크리스 니키타 아니타 그 다음에 수녀님들은 저기 끝인가? 아 여기 더 있네. 신디 요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이브리드 그리고 케빈 요런 애들 쭉 놔야죠. 윌러 그리고 베네스다. 나는 베네스다. 사키스키 말고 일단은 밑에 있는 거부터 요거랑 반다이크 들어왔구나. 반다이크가 들어왔네. 우리 신성한 할아버지. 저렇게 신성력이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비숍이 되면은 머리를 길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머리를 못 기르는데 약간 싸우라비 같은 그런 느낌 같아.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제 법사들 자리가 많이 모자르겠다.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했다가 비가 한 두 턴 만에 와버리면은 완전 그냥 얘네가 다 무쓸모가 되는 건데 비가 얼마 만에 올지 모르겠네. 그리고 에리도 들어왔구나. 얘 들어온 줄 몰랐네.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얘 라시드가 또 선라이즈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잘 자 사드 배치는 요번에 안 할게요. 이 사드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올린 하나 넣자. 그래서 잡몹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내리고 그냥 땅에다 놓고
요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이커스 요렇게로 가겠습니다. 펜드래곤의 모든 기사의 성직자와 여기도 BGM 없는 덴가 봬요?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여기서 우리 반다이크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비숍이에요. 레벨 85 85 이거 빼가지고 따내줘야겠다 나중에. 85레벨이네. 아 BGM 나오네. 그리고 처음부터 MP300에다 6티어까지 쓸 수 있고 아야 5가 5구나 1,2,3,4,5 모으고 그 다음에 얘 또 물이라서 위치가 조금 별로 좋진 않아요. 모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라시드, 이 라시드한테 경험치를 또 중요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라시드에게 문장을 주기 위해서 저는 사키스키랑 라시드 위주로 키울 거예요. 다크 위자드, 리치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지금 저랩들이 누구누구 있는지를 좀 봐야겠다. 300짜리랑 여기 애들은 120짜리고 20레벨 그러면은 이 20레벨짜리를 사키스키한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상 거를 라시드한테 줘야겠네. 어떻게 할까? 라시드를 일단 턴을 이 상태로 넘겨버리고 5씩 먹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경험치를 많이 줄 거예요. 80 저게 아마 제가 봤을 땐 지휘관이었거든요? 그리고 문장을 방금 얻긴 얻었는데 이거 잠깐 깨지던데 버그인가? 잠깐만 원래 10레벨 오를 때 문장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방금 깨졌단 말이죠? 이거 못 배우나? 이 상태에서? 왜지? 이렇게 되면은 계속 못 배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드디어 아 여기까지 다시 왔네요.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문장 버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 잠깐 데이터를 수정을 하는 바람에 요렇게 다시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신디 그리고 아 근데 그 몽크들이 좀 가발 쓴 몽크들이 많이 늘어나서 일괄적으로 쭉 배치하기가 안 좋아졌다. 같은 애들은 같은 애들끼리 모아놔야 뭔가 간지가 나는데 뭔가 애들이 다 가발 써가지고 그렇게 보기가 안 좋네. 가발 벗기고 싶네. 자 이렇게 하고 아 방그 눕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느낌인가? 케미 잘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반다크 홈 여기다 놓고 그리고 이런 애 하야라 하야 놓고 그 다음에 얘도 여기다 놓고 우리 라시드도 또 여기서 레벨 올릴 수 있으면 올려줘야 되니까 놓고 요렇게 해서 다이커스 놓고 요렇게 해주면은 됐다. 이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네. 자 아까 봤던 대화이기 때문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키스키의 위치가 여기다 놓은 거 맞죠 제가? 얘가 사키스키고 왠지 이렇게 해도 사키스키가 보조계열 문장을 못 얻는 그런 버그가 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설마 설마 또 그러겠어 설마. 길을 모읍시다. 그리고 얘도 모읍시다. 모읍시다 다들 다들 모읍시다. 그리고 보자 일단 올라가 있는 상태 맞고 스킬은 오케이 계속 모으자. 바로 1바따 떠주네요. 원기욕 시전 준비 중. 얘네들 다 골고루 MP80만 딱 만들어내면은 그때부턴 진짜 말 그대로 원기욱인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냥 기도로 썼나 잘 뜨네. 네 번 썼는데 그 중에 두 번 더 쓰면은 이거 좀 이 정도면은 확률이 괜찮은 거지. 경험치 좀 아깝다. 대신에 이렇게 되면 니키타를 이제 그 길을 모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MP가 생겨가지고 저런 애들은 문장 제대로 생길라나 몰라. 27레벨 원래 몇이었지? 28레벨 그리고 29레벨 70 아직 10레벨이 플러스 안되나 본데 한 19였나? 얘는 생기나 모르겠어. 그리고 자 여기서 저 비병들이 이게 레벨 몇이길래 이렇게 잘 오르는 건지 60? 다 60인가 설마? 되게 높네. 자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기도를 쭉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또 뜰 것 같아요. 왠지 되게 잘 뜨는 느낌이라. 아 마구마구 마구나라. 근데 진짜 의학이 그렇게 개발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진짜 획기적인 발모제 막 그런 건 안 나오는 걸까? 진짜 뿌리기만 하면은 아니 바르기만 하면은 무조건 나는 막 그런 건 왜 안 나오는 걸까? 자 아무튼
자, 그리고 여기서 스킬 기도 마찬가지 사키 스키 말고 그 전에 얘거 먼저 기도 한번 쓰고 그 다음 이제부터 사키 스키가 선라이트를 써서 경험치를 먹어야죠. 이 몇 개나 죽을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문장이 생겼지. 문장이 생겨가지고 선라이트의 급이 좀 올라갔네. 딱 그냥 보는 것만이긴 한데 대신에 이렇게 되니까 사키스키가 저 레벨 20짜리 저 머맨들 쟤네들 같은 경우는 경험치가 좀 많이 아까웠는데 저것들을 먹을 수 있네. 대신에 60짜리가 20으로 들어왔네. 슈퍼 선라이트 약 만들면 떼돈범 그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기도 써서 2연타 선라이트를 기대해봤는데 역시나 그럴 리가 없고 계속 기를 모읍시다. 기를 모아야 합니다. 난나나나나난 아 베개가 까맣게? 그거는 심한 거 아니요? 그냥 뭉텅이 뭉텅이 져있어가지고 떨어져있고 막 그러면은 그나마 이제 아 탈모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까말 정도면 그거는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내가 그렇게 될까봐 나도 조기에 좀 잡아야 되는데. 자 아무튼 여기서 기도를 쭉 써주고 법사들은 모으고 쓰고 다음에 또 쓰고 자 다시 한번 쓰고 얘도 쓰고 플러스 20 좋아요. 아 10가닥이면 시커먼 거야. 아 그래요? 아 몰랐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런 룰이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MP 20 빠바밤. 자 사키스키 하기 전에 얘가 먼저 기도 한번 해보고 힐윈드 썬라인 줄 알았네. 그 다음에 여기서 사키스키로 다시 한번 썬라이트를 써서 경험치를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거 룰렛 같아. 저렇게 해서 딱 가리키는 방향에 있는 게 폭딜이 들어간다거나 막 그런 느낌에 뭔가 데미지 주는 룰렛 같은? 막 그런 느낌. 22레벨 우리 사키스키는 26레벨이 됐을 때 보조 문장이 떠야 그래야 버그 없이 멀쩡하게 지나가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계속 모읍시다. 우리 할아버지 반다크옴 할아버지도 계속 그냥 모으다가 그냥 큐어나 전체 스킬을 안 쓸 건데 딱히 다른 애들 젊은 애들이 옆에서 모으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뻘쭘하니까 모으다가 그 큐어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를 먹기엔 너무 아까운 레벨이니까. 아 그죠? 회복 문장만 이랬죠 아까? 그래서 그나마 안심이긴 해요. 자 다시 한번 기도군단 쭉쭉쭉쭉쭉 기도를 합시다. 우리 모두 다같이 리치가 경험치를 만들어주네 그죠? 그래서 나중에 리치 만들면은 뭐 저런걸로 또 경험치를 모을 수도 있고 아마기돈을 딜을 폭딜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특이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죠. 자 역시나 기도는 닭광 리치는 리치라서요. 출녀복장인거 보니 실버에로운 천주교네요. 예 그죠. 여기는 용병 뭐라 해야되지? 국가연합 용병연합 막 그런걸 떠나서 그냥 성직자 단체 다같이 기도해야 위기에 회피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심판이 다가오면은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약간 요런 약간 사이비 느낌의 종교단체가 됐습니다 현재. 빰바라바 머리머리교 아니 뭐 머리머리교라니. 이렇게 할 거 없을 때 큐어나 쭉 돌려주고 요런 식으로 해주다가 저 반다크홈 같은 경우는 레벨이 높아요. 이 또 85레벨이나 되기 때문에 이 자라나는 새싹들의 경험치를 뺏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큐어나 가끔 써주고 그 다음에 경험치를 얘네들로 먹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얘가 마나 다 썼으니까 MP 20 좋으니까 꽝만 안 떴으면 좋겠는데 꽝이 떴네. 꽝은 싫어요. 한 번 더. 그리고 라시드도 이제 썬라이트를 쓸 수 있을 때가 돼가죠.
소울리콜로 또 경험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리치를 만들어가지고 사키스키를 키워두면은 그 상태에 사키스키가 소울리콜 같은 걸 써가지고 물론 뭐 한 번밖에 안 되긴 하는데 번당 그걸로 또 경험치를 폭업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딱 좋을 때 힐인 썼네. 근데 이 힐인드 쓸 때 허해지는 거는 연출일까 버그일까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저거는 제작진이 뭐 천사 강림하고 나면은 약간 세상이 뿌얘진다 이런 식의 연출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버그일까? 아 눈갱 눈갱 자, 우리 비병들한테 법사 경험치를 뺏기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렇게 60인대로 레벨이 올라갈 정도였다면 저건 아마 한 70, 80 정도는 됐을 건데 아깝네. 최소 70은 넘었겠지. 다시 기도. 우리 기도 군단들. MP.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개발진의 생각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딱 만들었는데 뭔가 버그가 있는데 연출처럼 보이네? 그냥 냅둬야겠다. 그런 게 있긴 있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스킬 쓰고 힐인드. 그다음 이제 라시드가 다 모았거든요. 이제 라시드로 스킬을 써주면은 또 라시드한테 경험치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사키스키 기도는 역시 실패. 다음 기도 또 실패. 자, 여기서가 문제인데 순서를 어떻게 할지가. 전체 마우스는 순서를 어떻게 할까? 지금 얘네가 129가 남아있고 얘네가 71이니까 71 전체를 한번 쓴 다음에 약한 걸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라시드 거를 돌리는 게 낫겠다. 자, 얘 거를 먼저 잘 근데 33이나 되네? 그러면 더 저랩 없나? 없네? 그럼 넘어가고 고랩은 좀 그래 블랙홀 아, 저 왜 쓰나 했는데 비병이 있어가지고 저 발키리가 있어가지고 쓰는 거구나. 난 수가 왜 쓰나 했네 저거. 아, 머리가 안 난다니 그건 너무한 처사네요. 자, 얘가 그나마 25레벨로 케미가 현재 괜찮은 것 같으니까 얘로 메테오를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남은 잔당을 라시드의 선라이스트로 딱 경험치 먹겠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저도 어릴 때 수치 너무 심하게 많아가지고 머리숱만 따로 치고 그랬었어요, 미용실에서. 자, 이거 경험치 조금 뺏어가긴 하는데 뭐 저 정도면 양호한 편이고 이 상태에서 라시드 30 남았네? 어쨌든 이 상태에서 라시드의 선라이트를 써서 라시드에게도 역시나 문장을 익히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얘가 지금 클레릭이니까 보조를 익혀야 되는 상황이었지? 라시드 오른다. 그래, 요번엔 좀 특이하게 많이 할 수 있겠다. 이왕 게임 여러 번 해보는 김에 특이하게 해야지. 자, 경험치를 팍팍 먹고 있습니다, 라시드가. 근데 그 전에 사키스키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자, 라시드도 보조 문장을 익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올릴 필요 없고 여기서 멈추고 그냥 이제 전직이나 있다가 여기서 나가면은 전직이나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 익혔으니까 다음 걸로 올릴 수 있겠죠? 32레벨 계속 잡네. 너무 센데? 역시 썬라이트. 자, 요렇게 됐고 다음에 이제 얘가 지금 모자르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데 23 3렙이 모자르거든요. 3렙? 근데 만화도 없고 시간을 끌긴 좀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얘도 썬라를 쓰겠습니다. 근처에 다 찼네. 방금 썬라이트로 인해서 애들이 다 찼구나. 자, 그러면은 빙계를 한번 써가지고 법사들을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법사들. 근데 이마 넓은 사람 중에 진짜 멋있게 잘생긴 그 머리 깠을 때 멋있는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도 머리 숱이 없어도.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나머지 애들은 기도를 하지 말까. 그냥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자, 그리고 큐어를 계속해서 씁니다. 큐어 이거 그 다음에 이거였지? 여기 하나가 걸려있기 때문에 얘 하나 풀어주고 앞에 있는 애들은 위험하지 않으니까 쟤부터 풀어주고 띵 자, 아무튼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게임은 바로 창세기전 2!
라고 하는 국산 고전 명작 RPG 되겠습니다.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 있는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 우측 상단에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 MP 아 우리 사기시키가 떠야되는데 몇 번만 할까? 한 세 번만 할까? 최소 심지어 MP라도 떠주면은 한 번만 더 MP가 뜨면은 이제 그냥 순수 선라이트를 쓸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안 뜨네 자꾸. 이 전투에서 이게 이어지는 전투가 아마 있는 전투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전투에서 웬만하면 올려두고 싶은데 이거 바로 이어지는 전투가 있나? 있으면은 그냥 해도 되거든요? 근데 없을 수도 있으니까 MP 떴다 그래 이렇게 가자. 최소 심지어 저렇게 MP라 떠야 돼. 그리고 다시 넘기고 오케이. 그래야 한 번이라 더 쓰지. 아 얼굴이 길어지는 게 아 이마가 자랄 나이 이마가 자랄 나이라니. 자 저렇게 카드. 저런 연출도 어렸을 땐 되게 신기했어요. 와 신기하다 멋있다 막 이러면서 봤었는데 요즘은 저런 게임이 너무나도 많지. 자 이 친구는 한번 쓰고 MP가 70이 남네요. 레벨은 안 올랐기 때문에 다음 전투에도 그대로인 상태고 얘거는 일부러 안 쓰고 있습니다 현재. 레벨이 높은데 경험치를 또 뺏어가면은 나머지 애들이 불쌍하니까. 그리고 얘도 55밖에 안 남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쓰는 상태죠. 그래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냥 내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 기도 다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신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보자 라시드도 더이상은 이제 기도밖에는 MP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죠. 이 전투 끝난 다음에 라시드 전직해야 되고 전직을 해줄 애가 몇 명 생겼어요 현재. 라시드랑 그 다음에 성직자 중에 하나가 팍 올랐었지.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잘못 눌렀네. 기도. 그리고 얘가 다 모여있긴 한데 자 이것도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빙계로 역시나 빙계로 얘가 아마 빙 문장이 2일 거예요. 1인가 2인가 얼렸다. 딱 법사 얼렸다. 잘했는데? 근데 왜 안 끝나? 아 다이커스. 자 다이커스 앞으로 가고 여기서 잠깐 쉬고 그리고 스나이퍼가 또 위에 있기 때문에 뭔 짓을 하겠지. 아이고 얼려가지고 적이 지휘관을 격파하였으니 어서 군대를 진입시킵시다. 이럴 수가. 아 그랬어요? 화속 2짜리였어요? 우리 다음 전투가 있네. 그리고 여기서 올렸어도 되는 전투네 이거. 자 군단 전투죠. 이 군단 전투 카리스마로 인해서 데미지가 결정되는 바로 그 군단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사키 스킬을 최소 3레벨 이상 올려서 문장을 얻어야 돼. 얘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은 많지. 그리고 여기서 문장 얻어야 되는 이런 애들 요런 류의 케빈 얘 레벨 높잖아. 사이브리드 머리 벗겨진 애들 중에 그래 이런 애들 가망 있는 애들. 아 근데 이쯤 왔으면 솔직히 이제 애들 슬슬 정을 뗄 때가 되긴 됐어. 그냥 대충 할까? 자 저는 사키스키한테는 신경을 써주고 싶기 때문에 쟤한테는 쓰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할까? 샘플라스, 니키타 요런 애들 MP 딸린 애들 위주로 두 번을 못 쓰는 애들 위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빵이니까 이런 데서 용 태우고 가망성 있는 애들을 120짜리 MP가 적은 순으로 이렇게 고레벨을 올려주는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4짜리 크리스 이런 애들이 나중에 모아서 원기옥을 쓸 수 있게. 그리고 150짜리 엔닐 냅두고 그 다음 얘가 22짜리 카인 22인데 용케 문장도 있고 클레릭도 됐다 쟨. 그 다음 165 아이고 잘못 눌렀어. 150 반다크는 됐고 그리고 138 146 나머지 애들은 다 거기서 거기. 아 밀러 밀러 태우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은 나머지 애들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런 애들 제외하고 사이브리드 이러다 돈 거덜 나겠어. 이렇게 하고 머리를 모을 가능성
아, 뭐 맞는 말이긴 하죠. 클레릭이 되면은 머리가 생기긴 하니까. 라시드는 이제 전직 되는데 그냥 놓고 레벨이 딸릴 수도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오토로 그냥 일반. 어, 그, 이거는 또 그냥 오토가 안 되는구나. 귀찮게 이 일반 병사들도 내가 배치를 해야 돼. 상당히 귀찮은 그런 전투인 것 같습니다. 비병 얘도 여기다 놓고, 얘도 여기다 놓고. 아, 그럴 수가. 자,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자, 이런 전투는 진짜 핵노잼 전투 중에 하나잖아요. 그 공중전이라던가 막 그런 핵노잼 전투 중에 하나인 군단 전투. 얘 또 마장기라도 있으면 그나마 좀 나. 근데 마장기도 없는. 이건 노잼이기 때문에 오토를 돌리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제국군을 전멸 시켜라. 자, 강을 건너 펜드래곤을 진입합시다. 물론 아시겠지만 군대 운용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병은 속도가 빠르고 공격력과 방어력이 우수하지만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기병은 보병에 강한 특성을 보이고 창병에 불리합니다. 보병은 가장 일반적인 부대로 중간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병력 동원도 용이합니다. 보병은 기병이 약하고 창병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병은 스피드가 느리지만 안정적인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 병력 동원도 어렵지 않습니다. 창병은 보병이 약하고 기병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궁병과 마법사 등 가능한 직접적인 교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군사비 여유에 따라서 포병을 동원할 수 있으며 마장기 사용도 가능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노잼 전투에서는 AI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이게 보병이 드래곤병들을, 용기병들을 칠 수 있었나 모르겠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게 포병이나 법사 이런 애들밖에 안 됐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돌려보자. 솔직히 이런 전투는 AI 돌려도 이기기 때문에 AI 그리엄 모든 부대는 최선을 다하여 영토를 사수하라. 쳇, 어차피 승산 없는 싸움이야. 어, 로벨 있네. 아, 저 얄미운 로벨 진짜 입상 개밉상 진짜. 아마 공병대랑 그 다음에 법사 부대가 저 비병들, 비병, 용기병 쟤네들을 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이 창세이전 예전 시리즈에서 나오는 발키리도 있잖아. 발키리 얘네들은 그냥 용인가요? 그냥 용이라고 봐야 되나? 어, 쟤네 다 모여있네. 1 듀란 렘브란트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렘브란트? 임플란트. 이게 나중 가면은 창세전 3 파트 2나 3 1에서, 아니 파트 2 아니지, 창세전 3에서 아지다아칼 타는 투르 애들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그 무슨 블루 드래곤을 쓴다던가 막 그런 설정이 혹시 없을란가? 아하하. 아, 사미르 듀란. 아, 아니 그럴 수가. 그러면 종족의 배신자가 되겠네. 자, 요런 군단 전투는 심지어 마장기도 없는 군단 전투, 요런 거는 공중전만큼이나 핵노잼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그냥 이건 AI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듀나미스 렘브란트가 누구지? 누굴까? 그리고 그 보면은 창세전 퍼의 애들 일러스트를 싹 만들어놨잖아요. 그 창세전 시리즈에 나오던 애들을 다 등장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일러스트들이 쭉 다 있는데, 근데 보면은 저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 창세전 3, 아니 창세전 외전 파트 2, 아니 외전 파트 2가 아니지, 외전 2 템페스트 막 그런 데서 나오는 메리라던가 그런 캐릭터가 좀 많이 온순해졌더라고. 복장이라던가 막 그런 게.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그냥 그저 그랬고. 암튼 뭔가 애매해. 아, 듀란의 여동생? 역시 창퍼였구만. 자, 이렇게 날씨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렇게 원딜러들이 기병을, 기병이 아니죠, 용들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상태 돼 있는데 얘네 AI 진짜 무식하네. 이거 자동했다가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저 막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불안하다. 애들이 멍청해서. 자, 우리 사기스키가, 사기시키가 24레벨이 됐고 얘가 여기서 최소 3레벨 이상 올려야 돼. 3레벨.
올릴 수 있겠지. 이렇게 잡을 게 많은데. 아, 네, 들어가세요. 잘 자요.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즐겨 찾기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질챗을 해두시면은 평일마다 재밌는 고전 게임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깨빈 90 빵에서 90 올랐구나. 빰바라바라밤.